올여름은 장마의 시작과 함께 남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. 모레까지 소나기가 오긴 하겠지만 다음 주엔 뚜렷한 비 소식 없이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. 장마와 무더위 전망을 정민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.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이번 주에 반 부산에 400mm에 가까운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. 남부지방에 집중호우를 퍼부은 장마 전선은 현재 제주 남쪽 해상으로 물러나 있는데요. 초복인 모레까지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지만 다음 주는 비 소식이 없습니다. 하지만 장마가 끝났다고 보긴 어렵습니다. 아직 장마의 종료를 언급하기엔 시기상조입니다. 정체전선은 제주도 부근 해상에 머물면서 당분간 정체전선에 의한 강수는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요. 우리나라 북쪽에 위치한 상층의 찬 공기의 영향으로 정체전선이 북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. 이후에 정체전선의 북상 또는 남하 여부는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. 장맛비가 쉬어가는 동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. 부산은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폭염주의보가 발표됐습니다. 다음 주는 우리나라가 뜨거운 두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기온이 더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. 대기 중층에는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겠고 상층으로는 고온 건조한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에 열기를 불어넣겠습니다.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부산의 낮 최고 기온이 31도까지 오르겠고 체감 온도는 33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. 낮에 쌓인 열기는 밤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. 지난해는 8월 2일 첫 열대야가 발생했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3주가량 이른 7월 13일경 첫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. 올여름 평년보다 덥고 밤낮을 가리지 않는 무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각별히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. MBC 뉴스 정민경입니다.